조롱아, 우리 쿠렁이 어디 갔지? 호롱이, 호롱이 일로. 쿠렁이 어딨어? 미용. 아, 들어가지 마, 들어가지 마. 쿠렁아. 냐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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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쿠렁이 코에 코딱지랑, 응? 감기 걸렸구나. 어? 쿠렁이 감기 걸렸어? 기다려, 코도 닦고, 눈곱도 떼줘야겠다. 먹어봐요. 자, 응? 쿠렁아, 핥아봐봐 한 번만. 응? 다른 거 먹어볼래? 이거 이거 같이 먹어봐. 이거 먹어봐. 아이고. 아이고. 에휴. 와. 응. 더워하는 것 같아갖고 지금 차에 잠깐 데려왔거든요? 아이고, 기침한다. 지금 이럴 때 움직이면서 왜 밥을 안 먹지? 응? 다시 갖다 줘볼까? 밥? 검사만 하고 가자. 응? 미안해. 안녕하세요. 290. 약을 먹으려고 했는데 안 네. 안 먹었어요. 살은 안 먹고. 얘가 밥 안 먹은 지 좀 됐어요, 지금. 제가 오늘 발견해가지고요. 먹는 거를 맨날 밥만 주고 갔는데 그전엔 잘 먹었었어요. 네네네. 그전에는. 잠깐만 있어. 답답해.
잘 살고 있어요. 이건 라인은 작은 이렇게 막 이렇게 사망감이 올라오잖아요. 네. 탈수가 좀 있다는 뜻이에요. 피아도. 아 이게 올라오면 탈수가 좀 있다는 뜻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된다는 얘기는 눈이 이제 좀 안쪽으로 네.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. 어, 네. 그리고 지금 이게 탄력이 없어요. 피부가 다 이게 지금 탈수가 돼가지고 네. 여기 좀 있어. 있어요. 체온은 괜찮거든요, 다행히. 네. 지금 이걸 얻고 엑스레이만 찍어보고요. 네. 어쨌든 얘는 입원을 해야 될 것 같네요, 지금. 수액도 좀 맞아야 돼. 네, 수액을 네, 수액 맞추고 일단은 수액 맞고 이제 얘가 자발적으로 먹기만 하면 네. 그게 맞아요. 지금 폐렴기가 좀 있어요. 원래 심장이 이렇게 좀 모양이 이렇게 쭉 보여야 되는데 이쪽 부분이 좀 폐렴의 그런 부분들이죠. 여기 위에는 음식물이 뭔가 좀 있긴 한데요. 지금 네네. 장이 되게 많이 확장돼 있어요. 네. 여기가 지금 이게 다 직장 쪽에 이렇게 가스가 차가지고 가스가 예 이거 요거는 변 덩어리거든요. 네. 원래 이렇게 변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이 까만 부분은 다 가스예요. 여기서 옆으로 보셔도 되게 네. 많이 커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소장 부분은 괜찮은 것 같은데 좀 치료하면은 항상 이제 처치하고 이제 그런 부분만 괜찮아지면 네. 제가 보기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기력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. 네, 지금 간 수치도 괜찮고요. 단백질 수치도 괜찮고 혈당도 괜찮고 그럼 내일쯤에 한번 연락 들어봐야 되나? 네. 검사 너무 많이 했다. 자자 이제 안녕.